안녕하세요. 흑사랑 섭질맨입니다. 단감 아까 지난 영상에 단감 싹 틔운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하나 볼까요? 뿌리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씨앗 발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영상을 또 준비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심을 건데요. 이렇게 농원에서 상토하고 마사토하고 섞은 거 가졌습니다. 우선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구멍을 충분히 넓게 내줘야 됩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널찍하니 좀 젖은 축축하게 물기 안 흐르는 정도의 축축하게 해서 심어야 되고요. 널찍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 이거를 심는데요.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야지 이 씨앗이 이제 벗겨지면서 거기서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뿌리가 돼서 활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꼬리 납니다. 꼬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누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누르지 마셔야 돼요.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주 긴게 있네요. 긴 게. 그렇죠? 우리가 긴게 있어요. 해서 이렇게 덩어리 있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톡톡 치듯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분 공급할 때는요, 분무기 가장 좋습니다. 분무기. 야, 이거 엄청 기네. 엄청 기네요. 났는데 길어요. 자, 그리고 다음. 어우, 이거는 또 꽈배기네요. 꽈배기 모양인데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씨앗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이거로 이제 위에 좀 덮어줄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뿌리가 나온 거예요. 뿌리가 일자여가지고 좀 깊어야 될것 같네요. 저는 언제쯤 유튜브를 촬영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정말 다양한 소재가 많은데 시간 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언제 다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지 지금 아무튼 최대한 공유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저 뿌리 보이시죠? 끝에 이건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이게 왠지 이놈은 발화가 더 잘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야, 이놈 대박이에요. 뿌리 엄청났어요. 견착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씨앗이 풀릴까 말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데 이게 갈라지긴 갈라졌어요.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싹이 안 났네요. 우선 이것도 한번 여기 지금 초록색이 보이긴 해요. 하얀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씨앗 발아 나오는데 여기가 밑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건 좀 파묻어 줘야 되겠네. 이렇게 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농원에서 정말 아주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비를 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절대 누르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눌러주면, 잘못했다가 자연스럽게 못 올라오다 보면, 이게, 발화할 때까지는 엄청 이게, 뿌리 활착되기 전까지는 예민하거든요. 절대 눌러주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아대고 이렇게 뿌리 활짝 돼가지고 올라오는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우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단감, 종자, 씨앗 싹 틔워가지고 이렇게 포트에다가 옮겨 심은 거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흑사랑 삽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